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꽃지 해수욕장에 폭설이 내려서 제가 꽃지 해수욕장에 다녀왔습니다. 가는 날은 그 날씨가 흐려서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날씨가 또 화창해서 일몰까지 예, 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. 아무튼 그 한파까지 겹쳐가지고 바닷물도 얼고 그 저녁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는데 밤에 그 차박을 제가 했는데 그 눈이 좀 내려오다가 이제 밤에 한밤중에 끝이었습니다. 눈은 많이 안 내렸는데 그 다음날 그 꽃지 해수욕장이 그 물길이 열리고 물길이 닫히는 것을 제가 찍기 위해서 갔거든요. 물때를 맞춰서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8시에서 물길이 닫히는 거 그 풍경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얼마나 춥던지 추워서 혼났습니다. 아무튼 그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